해발 1000m, 구름보다 높은 산속에 모든 게 공짜인 수상한 마트가 있다. 믿기지 않는 제보에 곧장 달려간 제작진. 그런데 어째 마트는커녕 산세만 점점 험해지는데요.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거센 비까지. 이 험한 산속에 정말 마트가 있긴 한 걸까? 소문에 의심만 더해지던 순간 멀리 안개 뒤로 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소문으로 듣던 마트가 맞을까요? 계세요. 계십니까?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야, 여기 뭐 있네. 마트 같은데요? 완전? 진열장을 가득 채운 물건을 보니 소문 속 마트가 맞는 것 같네요. 대체 어떻게 해발 1000m에 이런 곳이 있는 걸까? 아이고,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선생님. 예, 반갑습니다. 아니, 산속에 이런 데가 다 있네요. 예, 여기는 이제 등산꾼들이 한계서 갖다 주기도 하고, 그래 모아놓고, 또 여기서 이제 배고프다 하면 내가 뭐 좀 남이나 끼어드려, 고향도 좀 해드리고 그렇습니다. 산속 마트의 최고 인기 메뉴는 바로 이 라면. 텃밭에서 키운 팥까지 송송. 고된 산행 끝에 먹는 라면만큼 별미는 없겠죠. 예, 드십시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. 이렇게 푸짐한 라면 한 그릇의 가격은 무려 0원. 1000m 고지를 올라오는 이에겐 모든 게 공짜랍니다. 일상계 구름 속에 신선들 같이 있고 희선들 생활하는 것 같지요. 구름보다 높은 곳, 모든 걸 공짜로 내어주는 산속 마트의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.